저희가 처음으로 간 식당은 마포 공덕에 있는 정정이라는 딤섬집입니다. 정정은 공덕에서 유명한 딤섬 맛집. 따뜻한 자스민차를 홀짝거리면서 메뉴를 골라봅니다. 첫 번째 메뉴 새우 딤섬 하가우. 쫄깃한 피 안에 탱글한 새우가 두 마리나 있어요. 두 번째는 지진만두. 윤기 좔좔 흐르는 피 안에 고기와 부추가 한가득입니다. 참고로 정정의 모든 딤섬과 만두는 가게에서 반죽까지 직접 해서 쫄깃함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메뉴는 우육면. 매콤 짭짤한 국물과 탱탱한 면발, 야들야들한 소고기의 조합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아주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본 곳은 서울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 무교동에 위치한 청키면가입니다. 본점인 막스누들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해 있지만 지점들은 한국에 더 많다고 해요. 우선 QR코드를 찍고 식당에 들어가 줍니다. 청키면가의 대표 메뉴는 완탕면이에요. 저희는 초이삼, 새우 완탕면, 그리고 가지뚝배기에 밥을 추가해서 시켰어요. 이 부글부글 끓는 가지뚝배기는 입천장을 조심하셔야 해요. 양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두 명이서 메뉴 3개 정도면 적당할 듯합니다. 밥도둑 가지뚝배기 덕분에 밥 두 공기도 순식간에 뚝딱 했습니다. 추천 15개입니다. 여기는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한 홍콩 대패당입니다. 입구부터 홍콩 느낌이 뿜뿜하죠? 메뉴판마저 너무 로컬스러워서 벌써부터 찐 맛집의 냄새가 납니다. 음식 먹기 전 똥냉차부터 꾹꾹 눌러주세요. 저희가 주문한 소고기 볶음 당면입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인 만큼 고기, 면, 소스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아, 고수향이 아주 조금 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산초 돼지고기 튀김입니다. 레몬치킨이 안 된다고 해서 추천받았는데 역시 맛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 뭐해 찐 홍콩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 딱 생각하는 로컬의 맛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으면 무조건 디저트를 먹어야죠. 홍콩의 디저트를 맛보기 위해 홍대 입구역 앞에 있는 홍콩 다방을 찾았습니다. 시즌 메뉴인 딸기에고 와플과 밀크티를 주문했습니다. 밀크티, 똥링처와 같은 홍콩 인기 음료는 물론 커피 외에 다른 음료도 있지만 홍대 입구역점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겉바속 촉인 와플과 새콤달콤한 딸기의 조화는 말이 필요 없었고 밀크티와 함께 먹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음꼬이싸이를 외쳤습니다. 홍콩 다방 음꼬이싸이.